지역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지리산과 다도해 등 4개 국립공원에 있는 100개 넘는 탐방로도 출입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해양경찰도 비상근무에 돌입한 가운데 해안가에 있는 어선 6만 천여 척도 항구에 대피해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이상근무 체제 최고 단계인 3단계를 발령하고 23개 관련 부처 기관과 함께 합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전국적으로 만 곳이 넘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휴교에 들어가는 한편 휴사지에는 보호물품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 볼라벤은 강풍과 함께 폭풍해일 가능성이 높아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폭풍해일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전동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